불패의 신원, 위대한 승리,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그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해군의 멋진 다짐과 또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해군의 멋과 패기를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보내드리고 계신데요. 귀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실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선진화된 필승 해군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공연을 주관해 주신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국충성 해병대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역대 해군 참모총장이신 안병태, 유성남, 장정길, 최윤희 참모총장님,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신 손명원님, 제2영평해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유가족 명예해군, 해군 발전자문위원, 인도, 이탈리아, 일본, 국방무관을 비롯한 주한 외국군 무관단 등 각계각층의 많은 내빈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재 해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해군 후보금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무대 역시 여러분들께서 놀라실 만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선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고유 전통 음악의 대중적 음악 요소를 혼합해서 국악의 세계화를 이끌고 계신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조선팝의 창시자, 풍류대장에서 우승한 서도밴드의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도밴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도밴드 멤버들 중에서 절반이 해군 군악대 그리고 국악대에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검실 비롯해서 우리 해군 출신 분들 중에는 정말 인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서도밴드 무대를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